것보다는 사실 부산시장 사무처장이 부르는 게 더 훨씬 더 영예스럽고 좋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2013년도에 이제 우리 당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그때 남양유업 사태라고 들어보셨죠? 네. 대리점 갑질할 때 그 직원들이 막 그 대리점주한테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갑질을 했는데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갑의 횡포, 을의 눈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최고위원회가 처음 했는데 5월 13일 우리 당에서 을을 지키는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을을 위한 뭐 경쟁위원회, 실천위원회인가 이렇게 이름을 좀 썼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을 지키는 기지위원회가 됐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을 지키는 민생실천회라는 이름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발령을 받아가지고 부산시당에 이제 1년일 때까지 10년 동안 같이 을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느끼는 게 이제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죠? 민원부서잖아요. 우리 당도 민원 진짜 힘들어요. 민원 듣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다. 그리고 또 우리 당 같은 데 오는 민원을 다 악성 민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악성 민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법에서 다 보호받지 못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를 가지고 이제 모든 공공기관을 다 들려왔다가 마지막으로 오는 데가 정당으로 오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많은 사회 활동의 문제가 학과 위법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법하지 않으면 법대로 해. 이게 주로 가진 자들이 하는 얘기가 법대로 해. 이제 하게 되면 소송부터 시작하면 길고 긴 민사소송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가 정당으로 갖고 오는 민원을 악성 민원 이렇게 치부하시면 안 되고 좀 자세히 들어보고 상담해보고 그럼 우리가 입법의 미비는 없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정책을 또 바꾸어서 이걸 구제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늘 저는 우리 정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 얘기를 듣는 민원을 듣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걸 참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또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협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과 국회의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구의원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같이 협업 체계를 갖추면서 계속 그걸 해왔다는 거죠. 절대 정당 혼자만 이걸 할 수가 없어서 늘 시민사회하고 늘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이렇게 협업 체계를 만들어 왔다는 점이 을지로위원회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이자 또 만들어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하면서 어떤 걸 했느냐면 정책위원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정책자문위원 같은 제도를 만들고 꼭 당원이 아니더라도 해서 특히 양비숙 처장님 이런 분들 좀 모시고 정책자문위원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법률자문위원회라서 공인중개사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을 또 법률자문위원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두 체계로 해서 늘 소통하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저기 부산을 지원해도 만들어서 그 대화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우리 시당 위원장 말씀하셨지만은 단번에 해결되는 게 없어요. 어떤 사례는 네이버하고 싸우는데 3년 국정감사를 내내 불렀어요. 3년 내내. 그리고 3년 끌고 나서 또 정책을 마련하고 해결하고 이런 과정을 했어서 끈질기게 해야 된다. 끈질기게 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해놔야지 하나하나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면 당이 정말 성장하기도 하고 아주 강력한 컨텐츠가 같기도 하고 거기서 강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더군다나 중앙당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해결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